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7일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길 원했는데요. 또 이렇게 아쉽게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한 그런 슬픔이 있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사도신경 올려드리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영상으로 이렇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2020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참 애증의 한 해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성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절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념일로, 그리고 어리석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념일로 이 세상 사람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축하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상황과 그리고 또 아픈 그런 기억들을 이 기념일로 인해서 무마하려고 하는 것들, 해소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타인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이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또 기뻐해야 되고 축하와 그리고 아낌없는 주님께 대한 그런 감사함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성탄
심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이 기쁜 마음을 올려드려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께 예, 마음과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편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 2절에 편지를 기록하는데요,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독자들이,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적은 것인데요. 첫 번째 사실은 바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편지로 인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도들이 명령한 것은 재림의 날까지 그리스도인이 지키고 따라야 할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편지에 기록된 내용을 본 많은 사람들이요, 다들 이런 생각을, 이 두 가지 기억을,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믿었으면 좋겠지만, 이 편지를 읽고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 이 편지를 읽고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부정을 했냐면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사실, 그러한 진실된 말씀들도 아니야, 이거는 거짓된 거야, 부정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간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거라고. 그리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이 이 주 한 번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와? 육신으로 태어났고 육신으로 부활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고 관계하시지도 않는다. 세상을 봐봐. 처음 창조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 만물은 그대로 온전히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변한 건 하나도 없죠. 앞으로 변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여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 변하지도 않아, 망하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흘러갈 거야. 다시 오시지 않아 라고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어떻죠? 이들의 말은 옳을까요? 틀릴까요? 결코 옳은 말이 아닙니다. 다 틀린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구약의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찬찬히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현재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심판 사건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흘러가게끔 방치해 두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은요, 창조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최초의 창조 질서와 세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친히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더불어서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주장하는 증거가 바로 홍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에 친히 간섭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홍수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을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면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마지막은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호들갑 떨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해서 무서워 떨고 있죠. 그렇게 긴장시키는 그런 긴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심판의 날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이 현혹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그러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5일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는 기념을 하는 날을 보내기도 했었죠.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던 기쁜 성탄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일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부활하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에 함몰되어서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를 잊은 채 그저 즐거운 파티와 쇼핑, 낭만과 쾌락만을 쫓는 이 시대의 세상, 이 시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전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더 멀리, 더 많이 전파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복음의 수호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이 세상, 더욱이나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잊어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께서 그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님을 모른 채, 그리고 예수님을 잊으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철저하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런 기적의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우리가 살아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우리 모두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향해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떠올리시면서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쏟아내어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마음속으로 외치시면서 우리가 다같이 기도한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가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까 의구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 각자에 있는 그 처소,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 드린 이 예배의 마음을 읽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상황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더욱더 열심히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을 내비쳐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나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여서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밝아지고 나로부터 하여금 우리로부터 하여금 세상이 점차점차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그 하늘문에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의 기도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구주가 될줄 우리는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내비쳐진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더욱더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상남교회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는 또 비대면이 아니라 우리가 대면 예배로 우리가 얼굴 대 얼굴로 만나면서 웃으면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오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안에서 활동하면서 지낼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끊이면 안 되겠죠. 더욱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열심히 기도를 붙잡아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루빨리 주님만 이름 안에서 모이는 자들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